제가 전북현대 게임 있을 때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대박입니다. 예, 제가.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냥 맨날 오십시오. 자, 우리 부안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권익형 군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했기 때문에 4~50년 축구를 해왔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건강을 지켰고, 또 축구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한 명의 축구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포지션이 어디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공격을 주로 했는데요.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심하려고 수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수비가 좀 위험한 자리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빈분들이 오셔서 시축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한 13년 동안 아나운서를 하면서 유일하게 시축하면서 골을 넣으신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군수님이십니다. 네, 유일하게 골을 넣으신 분이에요. 골까지 묻는 게 아니라 골대까지 안 가죠. 축구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전북현대 많이 아끼시잖아요. 그럼요. 예, 가장 또 좋아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축구는 진짜 재미는 어디에 있냐면은 골 넣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공을 잘 차더라도 골이 안 들어가면 좀 그렇죠. 무의미예요. 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골을 잘 넣는 저 황교안 선수. 황교안 선수. 그렇죠. 작년 시즌에 팀내 최다 득점. 그렇죠. 즉석에서 제가 네. 황교안 선수하고 영상통화를 한번 아, 연결을 한번. 예.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황교안 선수 우승 부안 군수님과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안 군수님께서 축구의 꽃은 골이다. 골을 가장 잘 넣는 황교안 선수의 찐팬이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정말로 즐거웠어요. 우리 황교안 선수가 꼭 필요할 때한 골씩 넣어주셔서 우리도 좋았고 아마 전북현대도 그래서 우승까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저 신축년이잖아요.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올해보다 10골 더 넣으세요. 네. 자, 황교안 선수. 부안군으로 삼행시 가가지고 재밌다. 그러면은 군수님께서 올해 문어가 그렇게 잘 잡힌대요. 문어 한 20마리 보내드리는 걸로 군수님이 직접 잡아가지고. 자, 부안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 부안을 사랑하는 저는 안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군 군수님과 부안을 사랑합니다. 자, 한규현 선수. 예, 인생 참잘 살아. 네, 한규현 선수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네, 올 시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년이 밝았잖아요. 올해 운을 한번 네, 제가 한번 봐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예전에 선조들께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요 유점을 그렇게 보셨답니다. 아, 유술 그래요? 세 번을 던지면 그의 운이 운수가 아, 나온대요. 그래요? 예.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저희 집안 17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주는 거라. 그렇죠. 자, 도. 첫 번째 도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걸이 나왔습니다. 아, 또 걸리네. 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 걸, 걸이 나왔죠. 예. 예. 자, 우리 권익형 군수님의 2021년도 신년 운세를 발표하겠습니다. 열용입해, 용이 바다에 든 격이다. 운거하던 웅덩이에서 벗어나 큰물로 이제 나아가니 새 세상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2021년도 대박나시면 저 잊지 마시고. 예, 아이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3대가 부안에 장가를 왔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예, 부안에 3대가 장가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2021년을 맞이해서 신축년 맞이해서 JP의 개인적인 사비로 게임을 해서 그걸 맞추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선물을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라고, 예, 저희가 여기다가 100장을 딱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100장을 딱 뽑았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황교안 선수를 데리고 부안군을 한번 방문하겠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대신 못 뽑았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군수님 뭘 거시겠습니까? 제가 가야죠. 만약에 그 이제 유관중으로 된다고 하면 최소 5번 방문하시는 걸로.
5번 이상 가죠. 네, 5번 이상 방문하시는 걸로 실패할 경우에는. 근데 굉장히 저한테 불리하네요. 예, 상당히 불리하죠. 예, 총 300장입니다. 자, 만약에 100장이 갑니다. 자, 군수님 여기 봐주시고요. 70장, 80장, 90장, 121장입니다. 이게 많아? 제가 그 군수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축구도 잘하시고 이렇게 발로 컨트롤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또 신년이고 네. 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군수님하고 저하고 대결을 한번 예. 굉장히 내기를 좋아하시네요. 아, 네. 군수님하고 저하고 재기차기 어떻습니까? 한번 해야죠. 아, 예. 만약에 그 실패하면 요즘 그 부안에서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난 게 부안 천년솜씨 쌀이라고. 그러면요. 제가 이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기시면은 뭐 어떤 우리 구단에서 뭐 제네시스 준비됐니? 아니 안 됐어? 예, 그러면은 예, 당황스럽네요. 예. 제가 쌀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이길 수가 없겠네요. 예. 자, 신년 특집 복도 받으시려면 예, 예, 예. 많이 받으시라고 예. 왕재기로 제가 예, 준비를 했습니다. 저 몸을 한번 풀어보시죠. 예, 저는 지금까지 재기 이렇게 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차본 적도 없고요. 예. 자, 네, 하나, 둘, 오, 셋, 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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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니까. 네 개만, 네 개만. 내가 지면은 쌀 내기 했던 거 통편집에, 통편집에. 하나. 잠깐만요. 군수님 여기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저도 제 전용 재기로. 예.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각자 전용으로. 예. 기회는 딱 한 번. 한 번, 한 번. 예. 예, 기회는 남자는 한 번이죠. 그렇죠. 네. 시작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네 개. 네. 자, 우리 축구톡톡 팬 여러분. 지금부터. 댓글 준비하세요. 자, 부안 천년의 솜씨 쌀 세 포대 나갑니다. 도전! 자, 갑니다. 도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도 이걸로 오고 싶다. 그래요? 아, 네, 네, 네. 아이고. 예, 예. 됐습니다. 자,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승리는 제가 예, 한 걸로. 자축의 박수 한 번. 네. 축하합니다. 네. 부안분들이 되게 참 예의가 바릅니다. 꼭 손님 대접을 잘 해드려요. 예, 아무튼 저는 다른 건 모르고요. 팬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열심히 재기를 짰습니다. 권익현 군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너무나 재밌었거든요. 예, 군수님의 이런 밝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부안군의 밝은 미래가 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뒤에 보니까 정말 뭐 우리 미래 부안 100년을 향한 네. 새로운 시장, 뭐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계 잼버리도 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입니다. 예, 부안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 군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현대 축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선수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수는 관중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겠고요. 게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찾아가서 우리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할 때 우리 현대 축구단이 또 올해와 같은 좋은 성적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수단 여러분께는 첫째는 부상 조심하시고요. 동계훈련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우리 축구 팬들에게 정말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군수님께 오면서 그냥 올 수가 없고요. 매년 저희 전북현대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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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군수님이 좋아하시는 7번의 이름을 예. 예, 이렇게 또 너무 저희가, 멋지다. 네, 선물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예. 2021 시즌에도 예. 우리 전북현대 많이 아껴주십시오. 예, 예. 네. 제가 전북현대 게임 있을 때 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대박입니다. 예예, 제가.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냥 맨날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을 할 텐데요. 전북현대가 골을 넣으면 많은 서포터들이 오렐레를 외치잖아요. 예예. 예. 예, 예. 자, 같이 하겠네, 전부다. 예예. 예, 예. 예. 오른쪽, 왼쪽, 뒤로, 앞으로입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 오렐레. 오, 오렐레. 오, 오렐레. 오, 오렐레. 끝.